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4번째 네.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154번째 신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은 또 걱정만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면 뭐 걱정도 할 만하지만 답이 없는데 자꾸 걱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 친구들도 이제 대기업에서 네. 나와야 될 친구들이 제법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요즘 많지 않지만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좀 리타이어를 빨리 했잖아요. 네. 벌써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요즘에 저를 굉장히 부러워요. 아, 네. 뭔가 할 일이 있다. 얼리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네. 지금 또 다른 인생을. 아, 그래서 나보고 내가 아, 3%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넌 지금 무슨 너 지금 복으로 하려고 그렇게 너 맨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네. 아, 근데 그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분들은 아주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솔직히 어려운 분도 많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뭐 기아선상에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나 그게 아닌데 네. 막막하다는 거야. 그렇죠. 특히 대기업 다니다가 나오는 친구일수록 더. 그래서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주식 사면서 노후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정답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 노후 준비. 네. 걱정만 하지 말고 이제는 대안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갖고 오신 이분을 또 모셔야 되겠죠.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 우리 조용준 전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원래 우리 조용준 센터장님은 리서치 센터장님이신데 예. 이게 가장 유명한 예. 1등 하우스잖아요. 1등 하나, 하우스 하나 리서치가 올해도 뭐 보나바나 뻔해. 네. 아닙니다. 1등, 상반기도 1등 했잖아요. 근데 거기 리서치 센터장인데 언제 발령이나 하셨나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겸직을 네. 하고 있어요. 발령 나신 줄 알고. 아니,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리서치 센터장님 다 하시고 이제 이런 거 자주 하시거든. 네, 다른 회사 보면 겸직이시죠? 예, 예. 저는 네. 뭐 당연히 리서치 센터장이 주 업무고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에 은퇴 설계 센터라고 원래 이제 연금 맞아, 연구소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금융그룹 차원에서 네. 우리 국민들의 은퇴를 좀 네. 금융이라는 입장에서 좀 같이 좀 지원해드리자. 또 같이 네. 함께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년 행복, 그러니까 긴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센터를, 네. 설계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건 그룹 차원이네요. 이게 증권, 네, 은행, 뭐 자산운용 예, 다 예, 그렇습니다. 합친 통괄 조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콜라보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리서치 센터장을 당연히 하면서 네. 요거 이제 그 100년 행복 연구센터의 네. 센터장을 또 겸직하고 네. 있습니다. 어휴. 그룹비를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저희 뭐, 어차피 업무랑 관련이 있는 네. 거라서 당연히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럼 뭐 대안이 뭐냐 빨리 지금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마음이 급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네. 우리 대한민국 퇴직자분들의 현재 상황부터 현 좀 상황을 한번 현주소를 알아야 예, 짚어보고 가야죠. 예예 네. 예, 예,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현 주소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퇴직하고 나서 평균 생활비가 한 252만 원. 저희들이 자료 화면도 좀 갖고 왔습니다만은 네. 252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62.8%가 이미 자기들 퇴직 전에 비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 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네. 줄여야 된다는 게 이제 어쩌면 숙명 같은 거죠. 현실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84.8%는 한 명 이제 주 그러니까 남편이 퇴직했지만. 다시 둘 중에 한 명은 재취업을 해야 되더라. 그 와이프가 잠깐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재취업하든지 하여튼 다시 부부 중 한 명 이상 경제활동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 예, 그 절반 이상이네요. 84.8%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라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예. 만약에 막, 이제 막 외벌이로 정도. 외벌이로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그 생계를 이렇게 하시다가 예, 예. 남편분이 은퇴, 금퇴를 못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아내분이 나가서 일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많죠. 남편이 직장 세기장 구할 때까지는. 예, 예, 예. 맞아요. 그런 경우 주변에 많이 예, 있다고. 예, 예. 사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자유랍니다. 자유. 행복. 행복 이런 것들인데 네. 우리는 은퇴하면 떠오르는 게 불안함 이런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진짜,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약간 다 다른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의 좀. 어떤 은퇴에 대한 그 컨셉과 네. 우리 한국의 이 50, 60대가 생각하는 특히 남성분들이 예, 생각하는 예, 예, 그 은퇴의 예. 그 생각이 네. 컨셉 자체가 완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우리는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66%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네. 설문조사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네.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다 이제 조사를 쭉 한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들하고 그다음 54.2%는 이제 뭐 노후 자금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어쨌든 상황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제 반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인구가 중심이 지금 50대 4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백세 인생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태족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좀 판단해 보고 그래서 이따 중반부에는 책에 또 있습니다만은 나의 은퇴 점수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금태족들하고 비교해서 네. 나는 몇 점이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봐야 되기 때문에 금태족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이 수치적인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태족이 됐는지 그 비결이 뭐냐 뭘 잘했냐 보면 일단 전체보다 이 조사했던 표본의 전체보다 연금 세제 혜택을 받은 거 이런 네. 연금제도 활용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먼저 시작했다. 빠르다. 네, 10년 정도 빨리 한 거죠. 네. 뭐 그거는 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30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금융 투자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펀드라든지 재테크를 네, 열심히 재테크 열심히 한 거죠. 네, 금융 투자 경험이 네. 많은 거죠. 일만 그냥 하다가 아무것도 세상 볼 정도 모르는 진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집만 딱 뭐 네. 사귀어서 한다든지 맞아요. 뭐 애들 하여튼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 투자 경험이 많다. 또 마찬가지로 자산관리 정보 수집도 좀 적극적이다. 네. 요즘에 뭐가 돈이 되는지 막 이런 우리 3프로 같은 데 열심히 보고 3프로 네. TV 뭐 하나 TV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저희 하나 TV도 열심히 네. 보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일찍부터 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재테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데 열심히 좀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조사해 볼 때는 집 사지 마라 이거는 또 좀 생각은 다르고요. 내 집도 사실 있어야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택 연금이 노후 굉장히 중요한 큰 버팀목이기 때문에 네, 네. 집 사지 말라라는 거는 일반화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의식주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자기 뭐 저는 그거는 과한 거는 좀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너무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현금 흐름을 좀 마련하려고 했더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같은 걸 좀 주는 정도의 부동산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는 분들. 예, 예, 네. 예. 하여튼 캐시플로우를 만든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 한 40만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전체 고객 중에서 한 8.2%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냐면 본인들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네. 금태족이에요. 근데 비교적 은행에 어느 정도 이렇게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자체는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후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2%는 저희들이 스스로 만족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태족이라 보고 있고 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 40대 초반부터 보유 금융 자산의 차이가 좀 났다. 이분들 이제 생태적으로 이 수치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 네, 네.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금융자산 중에서 연금, 신탁, 펀드를 60% 이상 갖고 있더라.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 60%가 이런 말씀을 간접 투자 상품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이제 본인들의 점수표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러면 지금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또 나는 몇 점쯤 될까? 금태조각하고 비교하면 나는 몇 프로 정도 될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을 또 대부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데 이분들이 네. 주식은 40에서 45세에 자산 비중 중에 제일 높은 편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45세, 49세 정도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펀드가 많고 그게 지금 현재의 특징입니다. 대신 이제 잘 이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금융자산이나 또 주식 비중은 조금 줄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총량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런 그 금태족의 특징들 뭐 한눈에 보기 쉽게 좀 정리하신 것도 있다고요. 예예. 예. 이분들은 이제 지금 한 평균 300에서 500이라고 했지만 평균 소득은 한 3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태족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생활 수준 소비 지출은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80 벌어서 300만 원 쓰는 거죠. 한 90만 원 저축한다. 예, 예. 그 정도 100만 네. 원 정도 좀 안 되게 저축하고 계시고요. 근데 금태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태족은 네. 우리 저기 정 대표님은 훨씬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아 무슨 말 그분들의 맞춤 금태족은 또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또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사람들 별로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편안한 노후는 다릅니다. 내가 300에서 500을 월급을 뭐 받는 사람이라면 네. 계속 300만 원 정도 나이 들어서도 생활이 되면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편안한 노후가 되는 거죠. 하네요. 그게 네. 보장만 된다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92만 원 소비 지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한 130만 원, 134만 원 정도 되고요. 네, 네. 노후에 물가 감안해 볼 때 필요 그럼 여기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158만 원이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금태족 이 소득 수준의 금태족은 158만 원 이상 소득이 가능한 분들. 이 연금 말고 네. 그럼 그분들은 금태족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지금 40대의 경우에 어떤 분들이냐, 지금 어떤 자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가운데 있는 자료죠. 2억 원이라고 돼 있는 평균 금융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금태족. 나머지 전체의 저희 표본은 평균 6천만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갖고 계세요. 50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40대 안에 금융자산 규모를 2억 원. 한 2억이 되도록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퇴직금이 들어 있어요. 아, 퇴직금 포함. 퇴직금 포함이에요. 아 근데 그걸로 금태가 되나요? 그래서 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뭐 2억 가지고 뭘? 뭐. 아 우리 기준 높은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지금 2억. 40대는 2억인데 이렇게 계속 불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40대 네. 2억이고 50대 60 정도에 이제 퇴직한다고 했을 때 불려 나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분들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보시면은 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있죠. 그러니까 DB형 우리가 퇴직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연금 퇴직 연금 중에서는 DB형인데 그건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네.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주식 투자 비중이 21%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21%. 그리고 뭐 국내 주식은 10%, 해외 주식은 한 6%를 갖고 있고. 이 국내 해외 혼합도 갖고 있고 신탁도 갖고 있고 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저희 금융그룹 거래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분들은 이렇게 좀 자산 관리를 좀 열심히 평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금태족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글씨가 작다고 느끼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를 네. 따로 좀 업로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료는 시내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네. PC 같은 걸로 해서 인쇄하셔서 보셔도 네. 되고요. 보시면 훨씬 더 네. 작은 글씨도 보기 편하실 예.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연금 같은 거를 잘 운용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자산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예, 그 예, 얘기 좀 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를 사실은, 한번 해보죠.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게 그런 거죠. 아까 미국 네. 말씀드렸지만 미국, 호주, 영국, 뭐 유럽의 나라들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이 은퇴 이후가 좀 행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은퇴가 나 연금 얘기들 대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은 401k 갑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뭐 이따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요것도 자료를 좀 보시면.
첫 번째 미국은 이 전체 은퇴 직전에 평균 금융자산이 있어요. 네. 금융자산, 금융자산도 지금 저희에 비하면은 뭐 월등히 많고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금의 비율이 한국 대비 미국이 1인당 소득 대비가 아니고 1인당으로 보면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10배. 연금 규모가. 그래서 소득 대비하면 5배 차이 난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 대비도 그렇고 어쨌든 1인당 10배나 더 하는데 그것 외에도 이 보시면은 금융 자산의 39%가 연금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13%, 펀드가 23%. 이렇게 금융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을 39% 미국은 하고 있고 아래 이제 호주는 연금을 55%를 하고 있다. 야, 많이 하네 진짜. 많이 하죠. 호주는 네. 우리 개인 주식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죠? 예, 예, 예. 5%밖에 안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연금 옆에 보시면 연금을 뭘로 하냐? 연금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연금을 DC형 자산 배분을 DC형은 퇴직금이거든요. 개인 연금은 아니고 네. 퇴직금을 개인이 운용하는 게 DC형인데요. 그렇죠. 그 DC형 자산 배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 합쳐서 50% 정도를 주식을 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TDF를 2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DF라는 거는 이제 그 연령대별로 네. 세대별로 이 주식과 채권을 그렇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이제 네. 적절하게 비율을 바꿔주는 뭐랄까 세대형 자산관리 상품인데 결국은 이제 주식 비중이 높죠. 젊을수록. 그래서 사실은 TDF까지 합치면은 거의 70%가 주식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근데 이 차트에 TDF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DC형 자산 배분의 세 번째 보시면은 네. 예, 이 국내 주식 미국 같은 경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옆에 TDF 아 미국에 예, 아 예, 호주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예. 그 네. 아마 저 연금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DC형 DB형은 이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저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해주느냐의 차이가 그러니까 DC형이 예. 직접 하는 거 직접 하는 거고 예, 예, 예. DB형은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해주는 거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TDF는 뭐라고요? 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게 이제 그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연령대별로. 타겟 데이트 펀드 예, 연령별로.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20대에는 네. 퇴직하려면 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을 자산 배분한다. 근데 네. 주식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데 요즘 같은 위기가 오면은 마이너스가 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후 은퇴 가까운 시점에는 불안하면 좀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채권 비중을 높여주고 20대에는 복리로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주식 비중을 뭐 80%, 70% 이러고 30대에는 뭐 60%. 아, 그 연령대별로 예, 다르게 해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TDF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금에는 미국이나 대부분 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쌓아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TDF고요. 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 퇴직연금이 DB형, DC형 또 개인으로 하는 IRP 이렇게 되는데 이제 DB는 회사가 관리를 해주는 네. 퇴직금이고요. 네, 네. 이제 DC는 회사가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제로금리고 여러 가지 당신들이 더 관리 잘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라. 그래서 네. 이제 DC형 이거 이제 DC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P는 중간 정산을 한다든지 회사를 이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퇴직금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개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제 개인형 연금이 IRP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세 가지가 보통 퇴직연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 호주나 네.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냥 그 재테크하는 거에 절반 이상이 연금으로 재테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네.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월급 계좌에서 연금 조금씩 내거든요. 좀 의미 있게 내는 거죠. 네. 그거에 또 상당 부분이 또 장기 주식으로 이게 네. 쌓아가니까 예. 사실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연금의 원리랑 비슷하거든요. 네, 네, 네. 장기로 우량주 투자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상당히 그쪽으로 이렇게 노후 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연금 쪽으로 그렇죠. 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 지금 이제 특히 요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갖고요. 네. 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인당 아까 말씀드린 연금 자산 규모거든요. 1인당 연금 자산 규모인데 미국이 1인당 연금 자산 규모가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10만 불. 9만 9천 불, 10만 불 정도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연금 1인당 연금 규모가 한 만 불 정도. 그러니까 딱 1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네. 10배 정도 되고요. GDP 오른쪽에 보시면은 GDP 대비 연금 자산 규모는 네. 이제 GDP가 미국이 크니까 네. 이제 GDP 대비로 하면은 미국은 150%, 영국은 123%, 호주는 143%. 우리는 GDP 대비 연금이 30%예요.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조금 내서 그렇죠. 조금 내고 준비를 안 하고 좀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역사가 좀 짧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연금의 역사가 너무 정확하신 지적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퇴직금이 이제 노후 대비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퇴직금이 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명퇴 이런 게 없잖아. 뭐 이제 명퇴를 해도 이직을 해도 네. 예를 들어서 그 IRP를 계속 운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는 이제 뭐 좀 빨리 나가면은 뭐 2년치, 3년치 이런 걸 주는데 몇 억 주고, 몇 억 주고 네. 이런 제도가 물론 이제 그것도 네. 비교적 괜찮은 직장에서나 하는 거지 뭐 예. 중소기업 이런 데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연금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게 개인들도 왜냐하면 연금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연금이 연금을 불입할 때도 저희들이 세액 공제를 해줘요. 아 그래요? 예. 아 잘 아마 대부분 연말에 그래서 연말에 대부분 많이 IRP나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개인 연금 많이 드시는데 이 뭐냐면은 16.5% 정도 평균 소득인 경우에 네. 15% 전후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연금 불입액에.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연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내면 한 165만 원을 빼준다는 거예요, 세금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 700만 원 정도 연간 한도가 있어서. 네, 네, 네. 예, 또 자세한 내용은 또 한번 다시 말씀 언제 드리고요. 네. 그래서 들어갈 때 세액 공제가 있고 네.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자체를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에 16% 이런 세액 공제는 15% 이런 세액 공제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운용할 때 또 세액 공제가 있어요. 연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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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받으실 때도 네. 다른 웬만한 소득은 받을 때 또 세금 내거든요. 네. 근데 받을 때도 연금형으로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연금은 이 장기로 재테크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요. 어쨌든 연금 자체를 키워야 되고 예. 이제 사실은 제가 더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네. 연금을 잘 관리하기 위한 대안. 대안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제 연금의 구성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401k 갑부가 됐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데 뭐 연금을 얼마나 많이 넣길래 그러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연금을 잘 운용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연금이 20대부터 넣거나 30대부터 넣으면은 몇십 년을 붓기 때문에 수익률 몇 프로 차이가 복리로 이게 쌓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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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미국 DC형 사실은 IRP는 더 위험자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완전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DC형만 하더라도 이게 퇴직연금인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국내 해외 그리고 이 TDF 이런 것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크다.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네. 사실은 86.6%가 원리금 보장형. 아, 그리고 예금. 예, 그리고 7%가 채권형. 아. 그 사실 합치면은 뭐 주식형은 2.2. 이거를 우리 존리 선생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만 미국처럼만 늘려도 주식이 지금 3천 몇백 한 뭐 4천. 아니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걸 떠나서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고금리 사회였기 고성장하고 고금리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렇게 해도 됐지만 원금 보장이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고 그게 복리로 또 네. 쌓이니까.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제로 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은 뭐 위기가 닥치면 손해 볼 수 있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위험 자산을 포함한 자산 배분은 특히 그렇죠? 주식
우량 자산을 포함한 자산 배분은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다음 장의 수익률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수익률. 예, 수익률로.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이 꼭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연금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거죠. 뭐 그렇겠죠. 예, 짧아서 그런 거고 이제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한 2.3% 됩니다. 아니 2%면 예. 물가 감안하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있고 2%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2%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수료 떼고 뭐 네, 수수료 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세금 공제 받는 데 의미를 두고 네. 하는 거지. 아. 이제 최근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물론 꾸준히 좋아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네. 미국은 이제 보면은 연금 수익률이 한 작년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이게 미국 기금형 전체 펀드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연금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복리로 네.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2% 뭐 3%로 이게 복리로 쌓이는 거하고 네네. 5에서 10% 사이로 복리로 쌓여가는 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가 국민연금 들잖아요. 네. 연기금들이 있거든요. 예. 어느 나라나 이제 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가장 그 연금 수익률이 좋은 나라가 이제 캘퍼스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기금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저 노르웨이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연기금 예. 이 CPPIB라고 이제 캐나다 연금위원회 네. 이 두 군데가 가장 수익률이 꾸준히 좋은 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두 연기금 다 한 10% 정도 평균 이렇게 수익이 누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다 자산 배분을 하고 있죠, 당연히.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금도 사실은 수익률이 개인 연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좋아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굉장히 좋아지고 네. 사실은 심지어 일본 연금도 네. 일본 연금도 수익률이 4, 5%대예요. 아, 일본 제로금리 된 지 10년 넘었잖아요. 근데 일본 연금도 4, 5%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외 주식도 하고 뭐 네, 일본이 아베노믹스 이후로 주식 비중이 50% 넘어요. 일본 연금에서? 연금의 주식 비중이. 와 그래요. 그 정도로 아베노믹스에서 많이 바꿔버렸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캐나다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10% 정도 수익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산 배분 하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네. 주식 비중이 2010년에 원래도 높았죠.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좋았는데 2019년에 52% 정도로 주식 비중이 높고요. 채권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41%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부동산과 인프라는 한 10%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자산을 자산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 제가 만약에 저 캐나다 연금 가입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까? 안 되지. 아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하는데 수익률이 좋고요. 안 돼. 개인 우리 이제 퇴직연금을 네. 이렇게 잘 이렇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 사실.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그럼 이게 저 네. 예를 들면 우리 저 계신 아마 하나금융그룹이나 이런 데서도 그럼 이런 연금을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연금 상품도 많고요. 네. 저희 이제 저희 그룹 얘기를 뭐 하려고 오늘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연금 상품도 많고 사실 누적 수익률 여기보다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생각을 잘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네. 꾸준히 장기로 생각하면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네. 자산 배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좀 PB라든지 또 이제 관련된 사람들과 좀 상의를 해서 좀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연금 펀드 상품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중에 네. 자산 배분이 잘 돼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우리가 잘 고르는 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예예 예, 예. 그런 내용들 저희 또 책에 자세히 사실 후반부에 써놨는데 네. 또 하여튼 이제 무슨 책이에요 도대체? 아, 요 책이군요. 네. 네. 저희 이게 100년 통장. 예, 100년 통장입니다. 아,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 연구센터에서 지으신 이 100년 조우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네. 하나금융그룹의 정말 예. 은퇴 전문가들 은퇴 설계 저희들이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책을 썼죠. 아. 100년 동안 행복해지는 100년 이상 네네. 행복해지는 그런 통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네. 저희들이 연금 통장이 100년 통장이라고 이름 붙여서 아.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
뭐 많이 들었던 말이긴 합니다만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이다. 워런 버핏께서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 요런 것도 있네. 이런 문구가 있네요. 누구에게나 은퇴는 온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인데 이 책은 바로 그에 대한 해법과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준다. 특히 자신의 노후 준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내 금퇴족 점수 계산은 꼭 한 번씩 해보기 바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김프로님이 또 추천사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김프로님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백년통장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노후 준비를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자산 배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캐나다 연금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수익률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이 이렇게 자산 배분했는데 2010년에는 수익률이 11.9%, 2011년에 6.3%, 뭐 이렇게 하다가 2015년에 주식이 많이 빠지거나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주식이 또 빠졌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죠. 심지어 이 캘퍼스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어요. 물론 한국의 연금, 국민연금이나 일본 연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된 적도 있지만 누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1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량 자산들을 자산 배분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책에 이제 그 대안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어 자세하게 정리해놨는데 이제 최근 같으면 가장 잘 아시는 얘기가 이제 팡이죠, 팡.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 산업의 빅테크 기업들의 사실은 연금의 원리는 워렌 버핏식 우량주 장기 투자 원리랑 같죠. 그러면 내가 우량 기업의 주주로 계속 배당도 받고 그 지분 가치의 상승분을 장기적으로 같이 가겠다. 연금은 좋은 게 뭐냐면 연금을 이렇게 수익률이 잘 관리되면 좋은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평균 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불 갖고 있다. 그건 평균이면 어떤 사람은 20만 불, 30만 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만 불 갖고 있는 거기에 또 금태족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쳤을 때 수익률이 10% 나온다 매년. 그러면 이 사람은 3억 3천, 지금 1,100원이면 3억 3천이 있는데 1년에 3,300만 원씩 받는 거죠. 자기 연금에서. 그래도 계속 원금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계속 이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하면 노후가 얼마나 편하게 편안한 거죠. 자유로운 거죠. 그것을 어느 정도 만들 때까지 자기들이 평생 젊어서 연금을 꾸준히 관리해주면 은퇴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렇게 좀 편안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그런 4차 산업의 우량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저희들이 뭐 자주 가끔 얘기하는 중국의 뭐 소비재 1등 기업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또 우량주라든지 또 요즘 같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 그런 이제 펀드들 그런 펀드들이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펀드를 이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ETF도 이게 가능하고요. 야, 3억을 맡겼는데 매년 3천만 원씩 계속 누군가 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근데 진짜 편하겠다 근데 마음이. 이게 조 전무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지만은 이제 채권 같은 거를 알면은 그런 기회가 한번 와요. 맞습니다. 저도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예를 면 뭐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이런 게 연 수익률로 20%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만기가 10년짜리 만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 10년 동안 20%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디스카운트해서 하니까. 맞습니다. 장기채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와 내가 그때 내가 솔직히 그때 비즈니스만 안 했고 내가 그 회사 돈으로 운영만 안 했으면 내가 그거 다 살라 그랬거든. 내 돈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난 채권인데도 난 그런 거 싫더라고. 막 고객들 사주고 있고 우리 회사 돈 사주고 있는데 나도 워낙 투명하셔갖고 그 나도 쫓긴 붙을래니까 막 그래. 그래서 근데 지금 내가 엄청 후회해. 왜냐면 그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금리가 비교 좀 높았거든. 높은 시기였는데 지금 금리가 1% 되니까 야 그때 그 해놨으면 야 그 고금리 채권들 사놨으면 그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채권 투자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위기 시에 빚을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항상 일정 정도 미 국채를 뭐 너무 또 국민연금 얘기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제 저희들 연금 얘기할 때니까 네. 미 국채를 일정 부분 항상 가져가신다 그래요.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평상시에는 금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하지만 10년에 한 번 오는 위기 때 미 달러 가격이 폭등하고 그것을 왜냐하면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많이 오른 자산을 맞아요. 줄이고 항상 이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 달러 값이 올라갔을 때 네. 폭등했을 때 그걸 줄여서 네. 국내 폭락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게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주식 얘기를 말씀 우량주 얘기를 했지만 우량주만 투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은 장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기금들이 하는 자산 배분을 네. 우리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김 대표님 얘기하신 김 네. 박사님 얘기하신 이 채권 안전자산과 이 우리 좀 우량자산 네. 위험자산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TDF는 세대별 반드시 해야 되는 저는 이제 그거는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도 채권과 주식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채권은 꼭 위기 시가 오면은 크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우량 채 연금 안에서도 본인 연금 안에서도 우량 채권, 우량 채권.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왜냐하면 사실 경기 사이클이 항상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량주는 평소에 많이 또 수익이 나고. 아니 그럼 이제 저 대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대안이라는 게 지금 물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 개인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 주셨던 우량 주식 같은 거 뭐 일부 가져가고 채권도 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예, 그게 예. 이제 일일이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마음 어떤 저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예를 들면 TDF랑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금융사들에서 운영하는 무슨 연금 상품 같은 것들 좀 가입하는 걸로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까? 저는 일단 연금을 좀 많이 부으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을 많이 부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첫 번째는 네. 젊어서부터 여기 금태족 얘기했지만 금태족이 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0년 일찍 연금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네. 국민연금 자동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 말고 개인들이 이제 붙는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일찍 눈을 떠서 그거를 하시게 되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이 있어요. 13월에 월급이라고 네네네. 연말 정산을 받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세액 공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알아서 줍니까? 아니면 세액 공제 그건 신청을 이제 따로 해야 돼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연말 정산 때 네. 떼서 내지. 예. 떼서 내는데 대부분 이 금융기관에서 그걸 알려드립니다. 알려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세제 혜택이 있어서 최저 네. 수익률이 보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원금 보장만 돼도 사실은 세제 혜택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금 보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산 배분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좀 연금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일찍 좀 더 많이 눈을 뜨고 예 뜨고 네.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이 세금 혜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래요.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4차 산업의 이제 인프라 리츠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네. 비교적 위험이 좀 적으면서 배당 잘 나오고 예, 배당 잘 나오고 수익이 좋은 게 이제 리츠인데 네네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의 인프라 리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인프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 이 중위험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철도 회사는 누가 금을 캐든 누가 석유를 캐든 그 철도를 쓰기 때문에 네네네. 산업혁명 초기에는 철도 회사들이 다 돈을 벌었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네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의 리츠들은 4차 산업혁명에 1, 2, 3, 4등 사업자가 누가 성공하든 간에 그 인프라는 다 쓰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됐든, 예, 예, 뭐 통신 타워가 됐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 리츠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은 안 날지 몰라도 4차 산업의 평균 성장률 정도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괜찮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어렵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네. TDF를 좀 TDF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TDF를 한번 제가
몰라서 하면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TDF 예. 연령대별로 타켓 에이지. 네, 타켓 에이지드 게이트 펀드. 펀드. 어, 네, 연령별로 맞는 비중을 조절해 주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위험 자산을 얼마나 성냐가 장기 수익률은 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연세 나이가 들수록 이 너무 또 위험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여 주는 거죠. 그래서 20, 30대는 뭐 주식형 비중으로 뭐 70% 이렇게 가지고 가고 네. 이제 50대 뭐 그 이후로는 60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원금 보장 쪽으로 가고 그게 이제 TDF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조용준 센터장님과 또 연금 관련된 네. 전문가들이 쓴 100년 통장이란 책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또 책을 가져가신 거 보니까 할 말씀이 또 아니 할 말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그 한 분 정도를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김혜령 예, 저희 이제 김혜령 네. 차장이라고요. 김혜령 네. 차장님이라고 이제 우리 은행의 연금 팀 이제 연금 연구 팀장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원인데요. 이제 사실 저는 리서치 센터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연금의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아,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한 뭐 실무적으로 정말 세제 혜택이 어느 게 제일 좋은지, 네네. 어느 게 또 좀 뭐 이렇게 나이로 좋은지 이런 것들에서 여기 또 그 같이 쓰신 분들이 아, 나 할 얘기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서 많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네네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워낙에 옛날부터 주식을 많이 하고 채권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 뭐 연금 그 절세 아 그거 뭐 얼마나 든다고 이렇게 여기서 자 승부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있는데 네. 절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게 노후 준비를 꼬박꼬박 이쪽에서는 또 동시에 해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전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거 안 하면서 그냥 주식만 한다든지 막 부동산만 하면은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거든. 네, 세대 네. 시대 바뀐 거에 따라서 이 연금의 그런 이제 표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연금을 이제 계속 저축을 해놓으면 좋은 점 뭐냐면 네. 내가 노후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아. 내가 지금 400만 원 받는 300만 원 받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구나. 네, 계속 앞으로 예상 연금액이 나오거든요. 아. 저절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네. 연금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어떤 좀 미래의 편안함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아. 다른 것이 주는 이런 네. 편안함의 행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뭐 주식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식 몰빵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한 켠에 반드시 이런 노후 대비를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연금으로 네. 주식을 하시면 제일 좋죠. 연금으로 주식. 연금으로 주식형 펀드를 하시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해외 펀드든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내가 해외 투자를 하고 내가 빵에 투자하고 싶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연금형 펀드에 가입을 연금 안에서 일부를 네네네. 하시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저는 연금이 우량주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네. 우리 하나금융그룹의 우리 조용준 오늘은 이제 100년 연구 100년 행복센터 센터에 예. 아, 거기에 이제 저 센터장 거기도 센터장님이신 거예요, 설마? 거기도 센터장입니다. 아, 무슨 센터장? 더블 센터장이지. 반갑습니다. 양 센터장 맡고 계신. 우리 또 제휴 센터장님이시잖아. 네. 저희가 3%도 열심히 지원하려고. 네. 또 우리 하나 TV에서도 많은 네. 좋은 컨텐츠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조용준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